너무나 좋은 경기 펼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남자 단식 3세트 경기에 또 김재근 선수가 나오거든요. 네. 아, 이 매치 정말 백미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쿠드롱 선수가 또 분위기를 끊어내는 예. 그런 또 세트를 만들어내야죠. 자, 1세트 때는 쿠드롱이 이 포지션에 득점을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오! 오, 이번에도 놓칩니다. 네. 야, 이게 무슨 일인가요? 첫 번째 공략에서는 짧은 쪽으로 진행이 되고, 이번에는 조금 수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 아, 그런데 살짝 또 길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쿠드롱답지 않은 첫 번째 이닝이 두 번 연속 나왔고요. 자, 김재근 선수는 1세트의 여세를 몰아서 3세트 첫 번째 이닝 시작합니다. 야, 이번에도 뒤돌리기 잘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두 공이 이 정도면 뱅크샷. 네, 괜찮게 한번 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게 모였습니다. 남자 단식 3세트는 15점 세트로 치러지는데요. 아, 첫 번째 이닝부터 뱅크샷 정말 쿠드롱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일 텐데. 네. 김재근 일격을 가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안 들어갔어요. 두께가 맞았는데. 네. 약간 어떻게 보면 두껍게 맞으면서 살짝 밀렸죠. 예. 이거를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스피드를 조금만 높여주면 야. 또 득점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예. 김재근 선수가 너무 정확하게 맞춰내려다가 예. 빠져나가는 또 아쉬운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곧바로 쿠드롱 선수는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을 성공했어요. 첫 세트에서는 쿠드롱 선수 뭐 초구 놓치고 나서 뭐 김재근 선수가 퍼펙트 큐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뭐 점수가 나올 수가 없었고요. 얇은 두께. 그렇지만 이 공이 득점이 안 되네요. 확실히 쿠드롱 선수가 팀 리그에서는 뭔가 재기량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번 연도부터 이 바뀐 시스템, 네. 점수가 짧고, 워낙 뭐 짧은 순간에 경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 뭐 쿠드롱 선수더라도 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경기들이 많이 나왔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률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김재근은 다시 한번 뱅크샷을 노립니다. 네, 지금 뱅크샷. 와. 이야, 저층을 뒤집고 들어가서 득점. 네, 멋집니다. 아, 김재근. 얼굴에 약간의 미소와 함께 좀 상기된 듯한 표정. 네. 그리고 속도 보세요. 아주 자신감 있는 속도로 지금 이 각도가 눈에 환하게 보인 상태에서 진행을 시킨 거예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던 김재근 선수. 예. 오, 지금 완벽하게 또 스핀볼을. 와. 야, 옆으로 잘 돌려서 네. 스핀으로 득점. 와, 김재근 오늘 정말 대단한데요. 아, 김재근 선수가 뭐 평상시에도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많이 하는 선수인데 이렇게 뭐 득점까지 확실하게 해주면 정말 뭐 상대하기 힘들어지죠. 더군다나 지금 상대가 뭐 보통 선수도 아니고 쿠드롱 선수잖아요. 네. 점수가 짧기 때문에 사실 이겨낼 수 있는 확률은 높습니다. 이 공은 네. 아, 지금보다 더 얇은 두께를 맞춰내기는 어려움이 좀 있죠. 네,
김정은 선수가 다른 루트보다는 조금 자신감을 한번 표현해 봤는데, 빨간 공이 저 정도 움직였는데 각도가 부족하죠. 거의 뭐 세워놓고 맞추겠다는 시도였습니다. 예. 나이스 드로우. 자, 그리고 곧바로 쿠드롱 선수는 일단 한 점을 따라 붙었습니다. 역시 루틴이 굉장히 빠른 쿠드롱답게 순식간에 득점 나왔고요. 네. 아, 지금 아래쪽에서 원뱅크. 지금 또 실수인데요. 이야, 쿠드롱답지 않은 실수가 연달아 나옵니다. 네. 많이 끌어주는 시도가 돼야 되긴 하는데. 네. 뭐 단쿠션 쪽으로 가지를 않았고요. 아, 뭐 김정은 선수, 아, 지금 엄청난 또 뱅크샷 시도를 한번 하네요. 자, 대회전으로. 자, 여기서부터 짧아지는데, 아, 야. 그래도 과감한 시도였습니다. 네. 좀 더 코너를 바짝 돌아서 빨간 공이 먼저 맞아야 되는, 네, 그런 득점을 노렸죠. 이번엔 이제 쿠드롱 선수가 뱅크샷 시도를 하겠습니다. 네. 쿠드롱이 여기서 뱅크샷 성공하면 단숨에 4대4 동점이 돼요. 이야! 맞질 않았네요. 예. 아, 또 이런 불운이 있나요? 두 이닝 연속 뱅크샷을 놓쳤습니다. 지금 두께가 맞았는데 노란 공 뒤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너무 두꺼운 두께에서 밀렸고. 아, 지금 뭐 키스도 나지 않고. 아, 김정은 선수. 네. 다시 뱅크샷 가는데요. 투뱅크 돌입니다. 아, 네. 지금 각도는 쉽진 않았습니다. 네. 지금 뭐 무회전도 아니고 김재근 선수 오히려 각도를 약간 역회전까지 사용하면서 좀 세워내는 각도로 맞춰내려고 했는데 맞춰내지 못했습니다. 쿠드롱 선수 또 집요하게 뱅크샷을 노리는데요. 네. 세 번째 도전. 장단 단으로. 네. 아, 이 정도면 차이가 좀 있어요. 쿠드롱이 뱅크샷을 세 번 연속 놓쳤습니다. 네. 워낙 뭐 배치가 어려웠기 때문에 쿠드롱 선수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네, 각도가 너무 서서 왔어요. 마지막 단쿠션에서 빨간 공에 오른쪽 두께에 맞으면 확실한 이제 득점 존이 만들어지죠. 네. 가장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도를 해봤지만, 자, 실패가 됐고, 김재근 선수 세워치기. 지금 뭐 김재근 선수의 진행으로 봐서는 예민하게 시도했다기보다는 조금 더 각도를 형성을 더 해줬어야 되는, 오히려 회전량이 조금 더 전달이 돼야죠. 세워치기보다는 비껴치기에 가까운 공격을 했습니다. 드롱 선수 지금 배치가 엉키면서, 네, 계속해서 어려운 시도를 하고 있죠. 그렇네요. 네. 김재근 선수도 지금 덩달아서 배치는 어렵습니다.
그 선수 풀어내야 돼요. 두 선수 모두 다 약간의 소강 상태. 김재근의 여섯 번째 이닝. 자, 횡단. 네. 난구풀이 잘 해냈습니다. 아,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첫 번째 키스가 네, 위험했는데 오. 키스 빠져나가고 그 이후부터 투쿠션부터 이제 각도가 내려갔죠. 예. 뭐 김재근 선수 파워풀한 스트로크를 워낙 또 즐겨 하는 선수다 보니까 횡단 어려운 것도 해결을 하나 했습니다. 자, 이 짧게가 부족해요. 전략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 정도는 뭐 수비 형태가 됐다고 볼 수가 없죠. 두 공이 또 가깝게 모여있기 때문에 쿠드론 선수가 뱅크샷 시도를 할 수가 있는데 내공의 위치가 좋지를 않습니다. 두꺼운 두께를 밀어서 되돌리는 샷. 네. 야, 좋네요. 쿠드롱도 곧바로 한 점을 따라붙었습니다. 양 팀의 주장 그리고 자존심이 걸려있는 지금 3세트 경기. 쿠드롱 선수 상당히 공을 좀 들이는 공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쿠드롱 선수가 연속 득점 성공하면서 한 점 차까지 김재근을 압박합니다. 시간을 충분히 사용하면서 쿠드롱 선수가 완벽한 득점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뒤돌리기보다는 앞돌리기. 네, 그렇죠. 어우. 아, 이게 빠져나가네요. 아, 쿠드롱 선수 정말 마음속에 뭐 조금의 불안감만 있어도 가끔 이런 경기가 나오는데 야, 어떻게 저 틈으로 빠지나요? 네, 그것도 이 속도에서 말이죠. 와.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공략을 할 때는 약간 불안하기 때문에 저 스피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뱅크샷 기회. 그렇죠. 네, 뭐 진행 완벽하네요. 쿠드롱이 두 점을 따라붙자마자 단숨에 두 점 달아나는 김재근. 점수 7대 4. 김재근 선수도 오늘 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뭐 최선의 공격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가볍게 끌어주면서 네,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점수 차를 더 벌리고 있습니다. 점수 8대 4. 김재근 선수가 원래 뭐 실력이 있는 선수긴 하지만 최근까지 사실 최고의 성적이 사실 4강이었거든요. 개인 투어. 결승 무대도 봤고 우승을 한번 노렸는데 이제 위마지 선수가 우승을 했죠. 예. 그렇지만 김재근 선수 자신감이 상당히 붙었어요. 저 힘이 남아 있나요? 이게 짧아지면서 득점이 와 됐어요. 네. 야, 팀원들도 감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코너를 조금만 빠르게 돌아도 길게 빠져나갈 수가 있었는데, 아, 김재근 선수 이 힘배합을 또 맞춰냈습니다. 예. 스스로도 끝까지 짧아지는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득점이 됐고요. 아, 이것도 좋네요. 5득점째. 하이런 기록하면서 김재근 점수 10대 4, 6점 차로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도 가까이 있는 공 아주 가볍게 터치하면서 득점 또 해냈습니다. 이번에 역돌리기 포지션 나왔죠? 아, 깔끔합니다. 6득점째. 이번에는 또 포지션보다는 확실한 1점을 위한 또 스트로크를 했던 김재근 선수. 순간순간에 저렇게 뭔가 바꿔내는데 이렇게 득점으로 연결이 되면 더욱더 몰입이 잘 됩니다. 김재근 선수가 오늘 그런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네. 거죠. 다시 옆돌리기 가고요. 확실하게 뒤쪽 뒤에 좋아요. 각도 있어요. 7득점째. 오늘의 김재근의 날입니다. 아, 지금도 코너를 바짝 돌려내면서 확실한 5 쿠션 각도 영상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예. 지금 뭐 키스의 위험이 조금 보이는데, 키스도 잘 빼냈는데. 이거는 좀 불운이네요. 저렇게 교착까지 잘 진행이 됐는데, 정말 아주 조금의 회전량 전달이 좀 부족했네요. 예. 결론적으로 뭐 키스를 더 예민하게 빼내거나, 해야 되는 진행이 필요했죠. 뭐 예리하게 공격은 해냈습니다. 빨간 공을 노린 쿠드롱. 차분하게 한 점을 따라붙었습니다. 7점 차. 드론 선수 역시 또 나와 있는 공에서는 또 실수하지 않는 모습 보여줬고요. 네. 자, 더블 쿠션. 일단은 두 점은 따라붙었습니다. 득점 이후에 이제 뒤쪽에 숨어버리면서 뒤돌리기, 노란 공을 이제 공략할 수는 없어요. 빨간 공. 점점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3연속 득점. 선수도 정말 실수하지 않으려는 지금 모습이 보이는데 네. 지금 이 배치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자, 더블 쿠션으로 시도합니다. 이게 또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닿질 않았습니다. 정말 최대각으로 한번 각도 영상을 시키고 힘배합도 아주 좋았는데, 네. 튀어 올라오는 각도 지금 잘 만들어졌거든요. 아, 그렇지만 빨간 공이 옆으로, 정말 근접하면서 또 빠져나갑니다.
그렇지만 김재근 선수의 배치가 어려움이 있죠. 오. 아, 야, 이게 키스하면서 오히려 득점이 될 뻔했어요. 그렇죠. 행운의 득점이 나올 예. 뻔했습니다. 저게 만약에 득점까지 됐으면 이제는 운까지 따라주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살짝 길게 진행이 됐는데 빨간 공이 와서 네. 때려줬고 자 코드롱 선수 예민한 또 뒤돌리기 자 네. 맞춰냈네요. 이번엔 들어갔습니다. 어느새 쿠드롱 넉점 차까지 따라붙었어요. 자, 지금 포지션 플레이가 돼 있죠. 예. 자, 길게. 쿠드롱 쇼타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점점 더 이제 김재근 선수를 또 압박하는 득점들이 나옵니다. 네. 빠르게 득점이 되고 빨간 공과의 자, 키스가 난 이후에 교차 괜찮았어요. 자, 크롱 선수 뱅크샷을 보지 않았고요. 예. 특유의 스피디한 공격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엔 두껍게 예. 자연스럽게 짧은 쪽. 4득점째. 이제는 11대 12. 한점 차까지 따라붙습니다. 만약에 2세트 쿠드롱 선수가 내주게 되면 아, 정말 쉽지 않죠. 정말 위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쿠드롱 선수도 최대한 세트를 따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네. 자, 이 공이 와, 들어갔어요. 쿠드롱 힘을 내고 있습니다. 타이런 기록하면서 12대 12 동점. 방금 옆돌리기 너무나 또잘 해결을 했죠. 예. 회전량을 줄여주고 이렇게 길게 만들어냈는데 쿠드롱 선수 감각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붙어 있는 공을 또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요. 아우. 이 옆돌리기가 빠지네요. 네, 약간 부담이 좀 되는 배치였죠. 회전을 또 많이 살리는 시도로 득점을 노려봤는데. 이렇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쫓기는 상황이 된 김재근. 김재근 선수. 야. 자, 오, 득점 이후에 이거 지금 뱅크샷 나왔어요. 완벽하게 또 모였습니다. 여기서 김재근이 끝낼 수 있습니다. 김재근 선수. 오늘 경기력만 놓고 보면 정말 틈이 없는 공격들이 많이 나왔어요. 김재근, 여기서 끝내나요? 김재근, 와, 들어갑니다! 1세트에 이어서 대여 쿠드롱을 또한번 잡아내는 김재근! 와.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네요, 김재근 선수. 다시 한번 쿠드롱의 가슴에 비수를 꽂습니다.